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선생님, 삶이 힘드신 분들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무속적인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자살을 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일까요? 네. 왜냐하면 자기 태어난 명만큼을 살지 않고 스스로가 그거를 바꾼 거잖아요.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해버린 거잖아요. 그게 정말 큰 죄이기도 하고, 이게 뭐 죄냐 아니냐를 놓고 많은 분들의 그게 있지만, 일단은 제 관점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이 많고 아니면은 뭐 원이 많고 착이 많고 이럴수록 더 떠나지 못해서 이 귀신손은 가시손이라고 산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. 자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많이 그래요. 그래서 제대로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했을 때처럼 순리에 맞춰서 우리가 왜 뭐 3년이 지나면 탈상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 절차대로 잘 가지를 못하고 부천을 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무리 삶이 힘드시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셔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, 예,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도 있잖아.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. 그래서 정말 사는 게 오죽이나 힘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. 근데 그거를 감행할 만큼의 어떤 정신의 힘이나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정말 이게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로 그 마음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마지막 딱 한 번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. 그러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은 본인의 명이 진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건가요? 대부분 좀 그래요. 갑자기 뭔가에 홀린 것처럼 확 그렇게 저질러버리는 건가요? 그렇죠. 우발적인 경우가 많고, 대체로 저희가 이렇게 조상 일을 잡아놓고 보면 후회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아직까지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아직도 잘했다고 느끼거나 혹은 그런 분은 못 봤어요. 그러면 자손들이 이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가신 조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그거는 정말로 현재 우리의 상황도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로 그 망자를 위해서 제대로 예우를 갖추고 제대로 진호기를 해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풀어드리는 게 맞아요. 그것 외에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었을 때는. 그래서 이게 왜 무섭냐면, 한번 그렇게 해서 자살 영가가 있고 그게 메어서 제대로 저승으로 가지를 못하고 메어 있으면 똑같이 그게 되돌림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한 집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게 진호기를 달랠 대로 달랠 때까지 해드리면은 그때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걸까요? 어렵지만, 그런 게 사에 사라지진 않지만, 그렇게 허공중천에서 막 그렇게 괴로우신 상태로부터는 그래도 벗어날 수 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삶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저희가 아무리 무당이어도 사후세계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. 절대로.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. 그래서 함부로 입에 올려서도 안 되고 어려운 주제지만, 일단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 봤었을 때는 정말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마음을 드셨을 때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일어서려고 정말로 억울하잖아요.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죠.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로 한번 약 물어본다는 마음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. 생각한 것보다 정말 최악인 것 같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지고 막 풍요롭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당시에 힘들었던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